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인생과학책을 살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과학 한 숟갈, 혓바니입니다. 요즘 SF 소설이 유행이죠. 그래서 SF를 올해 처음 시도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아, 진짜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허술해, 허술해. 그래서 아직은 SF와 거리가 먼 분들을 위해 처방해드립니다. SF, 이제 자신의 취향대로 읽어봅시다. 먼저 SF를 내 인생의 과학책으로 언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큐! I think actually the best books are science fiction. You know, just to get ideas of what might be possible, what is actually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Some imagination is actually important to have kind of a dream, a goal to what you would like to build. You know, in my mind, I think that's the inspiration is first. 책을 읽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 못 읽어봤지만 SF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좀 교수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자라고 큰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저희가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이 SF 소설에서 나왔던 시나리오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구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인생의 과학 책이라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읽은 제가 좋아하는 SF 책은 Story of Your Life라고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테드 창의 책은 과학자들이라면 항상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What if라는 그런 질문인데 과학자들은 그런 What if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거나 뭔가 공학이면 뭔가를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거라면 테드 창은 그 What if라는 질문을 가지고 실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죠. 저는 그 책이 너무 재미있고 일단 재미있고 기발하고 또 우리가 과학자로서는 하지 못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 작가가 물리학 베이스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 이제 SF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그 물리학과에 가야지만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래를 모른 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두 번째 사고방식은 시작점과 끝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시공간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다 보는 듯한 그런 그렇죠.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외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주를 보는 거죠. 주인공이 깨닫게 되죠. 외계인은 언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이 우주를 보는 시공간 자체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법칙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현재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 먼저 오혜연, 김상욱 교수님이 언급한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했던 언어학자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그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시간도 모두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언어를 연구하다가 자신의 미래까지 알게 된다니 정말 멋진 상상력 아닌가요? 역시 테드 창이죠.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SF 작가는 단연 테드 창입니다. 테드 창은 대만계 미국인으로 명문 브라운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그의 소설이 유명한 이유는 뛰어난 과학 지식과 기발한 상상력에 그치지 않고 깊은 사유까지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초보자에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SF는 하드 SF로 분류됩니다. 하드 SF란 과학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쓰여지는 SF를 말하는데요. 김상욱 오혜연 교수님이 언급한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SF 소설로 테드 창을 접하는 분들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질문을 100번 정도 한 끝에 SF 작가는 똑똑하구나. 역시 나와 SF는 안 맞아. 생각하고 다시는 읽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SF를 처음 접하는 분들 중에 테드창 못지않게 지금 유행하는 작가의 작품을 접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켈리우의 종이동물원입니다. 켈리우는 하버드대학 출신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 역시 중국계 미국인이라 여러 면에서 테드창과 비교되지만 경력면에선 켈리우가 좀 더 독특합니다. 켈리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뒤늦게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됩니다. 게다가 번역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에는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밤에는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직업이 몇 개죠? 켈리우를 읽는 데는 엄청난 과학 상식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상상력이란 이름으로 전개될 뿐 특정 장르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순수 문학 같아 보이기도 하고 SF 같아 보이기도 하고 환상 문학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르든 간에 그의 소설은 때로 마음을 울립니다. 저는 표제작인 단편 종이동물원부터 읽는 걸 권해드립니다. 책 중에서 잠깐 보고 가실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의 종이 접기는 특별했다. 엄마가 숨을 불어넣으면 종이는 엄마의 숨을 나누어 받았고 엄마의 생명을 얻어서 움직였다. 그건 엄마의 마법이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은 타인들의 삶으로 이루어진 그물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다. 하지만 켈리우의 단편을 모은 종이동물원은 작품별로 분위기가 다르고 때론 설정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호도 나옵니다. SF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두 번째 장벽은 극단적 설정입니다. 우주전쟁, 외계인 출현, 3001년과 같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설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더글라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소설입니다. 지구가 난데없이 멸망한 후 외계인과 우주여행을 하면서 신경질환에 걸린 로봇, 만능 통역이 가능한 바벨피쉬, 실을 읊으면서 고문을 하는 외계인 등 기상천외한 존재들을 만나는데요.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기발한 상상력을 만날 수 있어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코믹 SF 소설입니다. 그러나 취향에 따라선 좀 유치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국내 작가 중에 정소연, 김추엽의 소설을 권해드립니다. 두 작가 모두 차분한 문체와 감수성으로 아름다운 SF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SF는 현실과 마냥 동떨어지지 않고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동생인데 싹 하나도 안 틔우면 언젠가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할 것 같았어요. 언니가 생각한 좋은 세상이 어떤 건진 몰라도 그 세상 속에 저도 분명히 들어있긴 했던 것 같으니까요. 때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담긴 눈물이 아니라 단지 눈물 그 자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다음 세 번째 장벽은 약간 허술해 보이는 진행입니다. 예를 들면 커트 보니것은 유머와 풍자가 장점이지만 약간 허술해 보이는 설정과 진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문장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진실이 워낙 끔찍했기 때문에 진실은 오히려 사람들의 적이 되고 말았지. 다른 근원은 없었다. 그 엄청나게 커다란 뇌만 뺀다면 이것은 아주 무해한 행성이었다. 그의 작품 역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SF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전공법 문장과 촘촘한 묘사, 게다가 상상력까지 뛰어난 역대 문학사상 가장 독창적인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작가를 추천드립니다. 누굴까요? 필립 K딕입니다. 필립 K딕은 평생 환각, 우울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에는 유독 이 세계가 현실일까? 나의 존재는 대체 뭐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자신의 환각 상태를 소설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수없이 영화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SF 고전 원작 작가가 바로 필립 K딕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토탈 리콜, 블레이드 러너.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그러나 필립 K딕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 죽기 직전에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참고로 세계 3대 SF 거장이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 필립 K딕, 아서 클라크입니다. 3대 거장은 도대체 누가 뽑는 걸까요? 필립 K딕은 다작을 했습니다. 그중 한 권을 추천하라면 안드로이드는 전기왕의 꿈을 꾸는가? 가 좋습니다.
설정도 사유도 상상력도 문장도 거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에프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이 사라졌길 바랍니다. SF는 주로 미래 시점을 다루다 보니 현실 감각은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SF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비유와 풍자를 나타낼 수 있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SF가 보여주는 또 다른 세계를 통해 작가가 말하려는 현실 비판을 알아챌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이상향 혹은 우려를 접할 수도 있죠. 그리고 SF는 우리의 상상력에 제약이 없음을 알려주는 문학 장르입니다. 여러분, 꽃피는 봄날이지만 아직은 바깥 출입을 조심하는 게 좋겠죠? 마음대로 여행을 못 떠난다면 SF 소설을 읽으면서 물리적 제약이 없는 상상력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계 3대 SF 거장 중 한 명으로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의 저자는 누굴까요? 지금까지 햇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